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럽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외울 구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예, 한 세상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 이런 구절들은 다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무심하게 살아도요, 내가 보니까 유행가 한 100곡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김성목 씨쌤 아니라고 도리도리. 아니, 독일 사람이 당연히 한국 여행가는 모르지. 독일 것도 몰라요? 네. 하여튼 넘어가겠어요. 좀 덜 살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예, 세상 노래,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또 뭐 예수 좀 덜 믿었다가 뭐 이럴 때 다 포함해서 노래를 한 100곡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어릴 때 동요부터 시작하면 좀 더 되겠죠. 뭐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예, 부터 시작해서 동요는 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래됐는데. 예. 그렇죠. 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안 잊어버려요, 동요는. 어릴 때 배운 노래들은. 그리고 소시적에 배운 팝송도 뭐 And now 안 잊어버린다고. 자꾸 생각이 나.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안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그 다음에 또 뭐 광고 CM송 같은 것도 예. 뭐, 산 위에서 별을 따다 안 잊어버린다고. 예, 롯데 예, 껌 부드러운 맛 안 잊어버려요. 또 광고 카피도 안 잊어버려요. 예? 예, 운명 앞이 켜라 사나이 간다. 그건 뭐 술 선전인데 예,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뭐 인류를 아름답게 뭐 태평양학 뭐 이런 거 생각이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우리 메모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가 인생에 그렇게 결정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건데 결정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마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 졸린 눈으로 여보 컴퓨터가 잘 안 되는데 또 우리 양육반 준비하는 게 있는데 파일이 잘 안 떠요. 그래서 찌꺼기가 아마 쌓여서 그럴 거라고 뭐 선무당이 사람 잡죠.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찌꺼기가 어떻게 쌓이는데 그건 서정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컴퓨터 학교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나보고 물어보면 어떡해.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예,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그럼 뭐 세제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옛날에 뭐 정말 컴퓨터 뭐 바이러스 먹었다니까 막 소독약 들고 간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내가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껐다 키는 거지. 우리 평신도들이 네,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껐다 키는 거죠. 껐다 키면 네, 지가 알아서 한번 쫙 저장을 했다가 네, 그리고 이제 키면은 뭔가 찌꺼기들이 좀 정리가. 왜냐면 요즘은
하다가 그냥 덮었다가 또 켰다가 또 덮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들어간 파일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재해 있을 거라고. 메모리가, 컴퓨터도 메모리가 복잡해. 주인 닮아서 이제 주인이 막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하면 복잡하잖아요. 이거 다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껐다 키니까 예, 파일이 잘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뭘로 하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지. 무슨 예, 광고 카피나 무슨 소식적 얘기로 그걸 다 지워. 이제 지울 거는 지우고, 아, 또 남아있는 건 또 그냥 놔두세요. 남아있는 건 놔두는데 쫙쫙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한세상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어야지. 뭐, 요즘은 뭐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안 나. 그런 말은 어디 딴 데 가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예, 어디 스파게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거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 잘하자. 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암송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예, 어제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칠판이 있었어도 좋을 뻔 알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립되고 있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육체의 소욕 대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통제하기 어려운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돌아다닌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서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다 배설되는 거죠. 배설되는 거죠. 어떻게인가 우리 안에 남아있거나 흡수되거나 뭔가가 유착되는 거,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배설되는 거예요. 뭐를 잘못 먹었는데 그거 그냥 배설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우리 안에 어떻게인가 흡수되고 어떻게인가 소화가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작용이 나타나겠죠. 예, 육체의 소욕이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성향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는 성향. 근데 왜 머물러 있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거죠. 그 속성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속성들. 그래서 우리가 아, 잘못했구나, 나는 잘못한다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 몸에 안 좋은 것은 들어와서 몸이 벌써 아, 안 좋다 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안 좋을까? 네, 안 좋은 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아, 잘못했어, 뭔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육체의 소욕이죠. 그래서 정죄한다. 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핑계를 대더라도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말하더라도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 네. 결과는 똑같습니다. 세상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인하게 만들어요. 나는 괜찮아. 세상 문제가 그러지만 난 오늘 해피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내가 머리가 이렇게 지끈거리지?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막 나뉘어지는 것 같지? 왜 막 정신이 없고 내가 아닌 것 같지? 결국은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내가 정죄받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 정죄한다. 그리고 그 정죄는 형벌을 낳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보상 행위, 뭔가 이 내 안에 있는 정죄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정말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왜 무리하게 프로그램 여러 개 돌리면 이 팬이 돌잖아요. 냉각 팬이 해가지고 윙 하고 팬이 돌아요. 저는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예요. 컴퓨터에서 냉각 팬 도는 소리. 그 윙 돌면 게임 자꾸 하면 그 돌지? 게임 안 해요? 할 수가 없겠지. 네. 나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팬이 도니까. 이렇게 과부하가 되는 것은요, 뭔가 싫잖아요. 네. 여러분이 뭐 출장 갔다 왔는데 뭐 떨어지자마자 바로 보고해야 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출장 가라고. 이건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운전하고 고속도로 나가면 안 돼. 내가 이제 직장 가에도 컨트롤을 하려고 우리 교인들은요. 그래서 무리하게 저녁에 또 운전하고 나가면 뭐 내가 옛날에는 뭐 백두대간을 뭐 잠도 안 자고 며칠간 그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예, 과부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정죄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정말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없던 것까지 다 끌어다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불을 끄고 이 정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점만 당장 없애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형벌이라고 봐요. 형벌이라고. 예,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생각하지만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대항마를 심어주시는 거죠. 백신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물 먹는 하마 같아요. 우리 안에 정죄를 풀어버려. 예? 그래가지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야. 그게 자유케함이죠. 자유케함. 그래서 정죄함 대신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대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정죄함, 성령의 소욕은 자유케함.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 자유케함은 그냥 에너지만 막 사용하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회복이 되는 거죠. 자유케함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예, 여러분이 해독 주스를 마시면 예, 뭐, 인터넷에 해독 주스 뭐 예, 레시피가 여러 개 많죠. 뭐 이것에 뭐를 타서 먹으면 해독 주스가 어쨌든 예, 그래서 몸이 해독이 된다. 그럼 기분 좋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자유케함은 성령의 소욕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형벌을 받듯이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가 된다 그랬어요. 열매가 그냥 해결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자리를 잡고 열매가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형벌만 남고 힘들었다는 기억만 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신앙이 그거예요. 버티는 신앙. 예, 매년 동안 해외 살면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힘들게 버텼어요. 근데 뭐 남은 게 뭐 있어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그건 불행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자유케 해서 열매 맺기 위한 자유까지 주신다는 걸 몰라. 어제 말씀 나눈 걸 제가 쭉 다 보니까 그건 몰랐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나를 자유케 한다 그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또 하나의 자유와 권한을 주신다 그건 몰랐대요. 몰랐지. 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몰랐지. 왜냐하면 나는 조그만 나그네니까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문제 해결하고 처리하기도 덜 힘들고 지치니까 그래서 나도 힘들어. 입에다 달고 살면서 혼잣말처럼 힘들으니까 제발 나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쉬어야 돼. 힘들어. 쉬어야 돼. 그 얘기 백날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열매는 무슨. 그건 슈퍼맨한테 가봐. 근데 그렇지 않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황폐해지죠. 꽃이 피지 않는다면 거기는 황량한 거죠. 뭔가가 경작되는 게 없다면 내버려진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내면은 내버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황폐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있고 폐차장 같이 이러고 이것저것 쓰다 남은 가구 갖다가 막 버려지고 관리 안 된 거기서 뭘 기대해요? 네? 약초가 나겠어요? 고사리?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 공터에 버려진 공터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지 않아. 빼앗긴 들에는 범이 오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경작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위하여 우리 안을 경작하고 거기에서 씨앗을 심어요. 거룩한 씨앗을.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썩지 아니할 거룩한 씨앗을 심어서 거기에서 썩지 않을 열매를 내요. 그런데 형벌을 받을 때는요,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형벌처럼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 그런데 보상되지 않는 노력. 보상되지 않는 노력을 힘써 애쓰게 하면서 그러면서 힘든 표가 여실히 나요. 여러분, 잠을 적게 자거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피곤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밝은 피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밝은 피로. 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예, 이거는요,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아니에요. 그건 정죄하는 마음이죠. 정죄하는 마음. 네. 내가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정죄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씩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귀는 떠나버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그래. 나는 이제 임무 달성, 추스. 너 혼자 망해. 버려진 공터처럼 너 혼자 망하면 되잖아. 황폐하고 황량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약하거나 바쁘거나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듯이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노력해서 열매가 됩니까? 아니요, 그건 되지 않아요. 열매는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씨앗은 나에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DNA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DNA를 받고 예. 거룩한 씨앗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데 예, 정죄가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씨앗이 안에 오면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그 씨앗이 이렇게 열매가 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잘 안 와닿죠. 뭐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서 자꾸 뭐가 열매가 돼? 그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어요. 어떤 분은 내 성품이 굉장히 성자가 되어간다. 그러면 실망해요. 어제 이준 목사님이 저녁에 저녁은 아니고 오후에 남아서 이제 오늘
제자훈련 세미나 때문에 할 거 뭐 이렇게 저 얘기하다가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사람이 변하나요? 그래서 기질은 안 변하지. 예. 기질과 성정은 안 변하지. 근데 그걸 바라기를 기대했다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개조 작업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뜨거운 기질, 차가운 기질, 무정한 기질, 좀 애정 있는 기질,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 다른 씨앗이 열매가 되어가는 거죠. 그것을 저는 꿈의 시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품이 변한다, 내가 무슨 천사가 된다,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예. 여기 청소년들이 둘이 있는데 뭐 애들이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럼 기형이 되는 거죠. 부모들이 그걸 바래요? 사춘기 때 예, 권사님, 장로님 같이 되기를 바래요? 예, 그러면 기형한 거예요. 기형아. 인생의 한 단계를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예, 미안하지만 그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춘기 뭐든지 다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예, 어느 정도의 코칭, 통제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들을 찾아가도록 잘 도와주는 거죠. 잘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게,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예. 때로는 예, 좋은 강제처럼, 때로는 너무나 자유스러운 예, 그런 중고처럼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관리 계획이. 예, 성령 안에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꿈의 실현과 같습니다. 꿈의 실현과.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 또 어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나눈 거를 쭉 읽어보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위해서 내게 자유를 주셨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아니, 불가능하게 생각했다. 예, 그러면서 꿈을 생각했다가도 이게 예, 네 오지랖이라고 할까 봐 혹은 어떤 분은 예, 멋있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설레발이라고 할까 봐 될 수 있으면 줄여서 될 수 있으면 겸손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그게 겸손한 게 아니죠. 그거는요. 그건 주님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다 허황되겠구나. 아니요. 허황된 것과 주님의 꿈은 다르죠. 허황된 것과 주님의 꿈은 다르죠. 나의 오지랖, 썰레발 그게 아니라 주님은 크시니까 크신 주님 앞에서 작은 내가 쓰임받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이 열매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꿈의 실현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가슴 벅찬 말입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된다는 것, 주님의 꿈이 실현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하나님. 예, 오늘 암송 말씀은 저의 인생관 말씀이요. 그래서 왠지 제가 잘해온다 생각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생관이 되는 말씀이어서 예,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백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에게 이제 내가 이룰 소원을 줘도 되겠구나. 그 소원은 세상은 아무 상관없고 내가 갑자기 흰옷 입고 벽을 향해 가는 그런 꿈은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마음이 좀 우울해졌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흰옷 입고 벽을 향해 가는 꿈을 주시겠어요? 그런 거는 주지 않으십니다. 땅을 딛고 하늘을 입고 살면서 우리는 땅의 시민이면서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과 품위와 존귀함에 해가 되는 꿈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갖고 갑자기 치마 딱 잘라가지고 다 짧게 입고 그러니까 내 말은 적당히 짧게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하고 다니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시는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누가 봐도 품이 있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멋지고 누가 봐도 당당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꿈 생각하면 자꾸 금식하고 저기 막 시베리아로 가거나, 예? 아프리카 끝으로 가거나, 아프리카 끝에 가도 여기하고 동네가 비슷해요. 가고 나면은 아 거기 그냥 있을 걸, 그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할 일이 훨씬 더 많아. 난민도 많고 교회 일에 가면 할 일이 많아. 근데 가서 일하려고요 부족 언어만 배우려면 젊음이 다 가버려. 그래서 결국 배우지도 못해. 그래서 아프리카는 단기 선교를 가는 걸로 합시다. 근데 자꾸 은혜만 받으면 아프리카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기보다 할 일이 더 없어. 하나님의 꿈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의 길을 막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정죄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 이제 성령께서 열매가 되어가시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 율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죄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문제가 생기면 열이 나잖아요. 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너 안에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해 주진 않아. 몸을 낫게 해주진 않아. 율법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열이 내려. 그리고 뭔가 정죄하는 힘들이 사라져.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는 할 일이 없어. 네? 율법이 할 일이 없어요. 기준과 울타리만 역할을 하는, 율타리 역할만 하는데 율법이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지배하시면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이 당장 할 일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정죄하는 일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정죄하는 에너지를 갑자기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잘못했던 적이 없었거나 어제 했던 문제가 다 사라진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사라진 것 같이 그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렴치하거나, 그죠? 움푸시엄트한 게 아니라면 부끄럽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없어진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일.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드러난 결과예요. 왜 그게 드러나죠? 소욕이 작용한 거죠. 육체의 소욕이 작용한 거지. 그걸, 그 나쁜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투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투기. 미워하는 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 그런 거죠. 예, 죄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그 땅에서 나는 식물들이 있죠. 뭐예요? 예, 통제되지 않는 탐욕, 욕구, 욕망. 예, 그 다음에 이유도 없는 증오.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불신, 믿지 못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지 못해. 뭐 그럴까 봐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호의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일까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교만이죠. 교만. 여전히 내가 전부이고 내가 다 할 수 있어라는 교만.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잡초들이, 예, 우리 안에서 모든 나쁜 것들을 잡아서 정죄하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목록들을 보세요. 육체의 결과들을 보시면 음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탕함까지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정죄가 안 될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야. 왔다가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막 방탕했어요. 막 방탕하고 나서 나 괜찮아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있겠어요? 저희 집사님 옛날에 음주운전하고 들이받았지. 집 앞에서. 소식적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갑자기 당황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죠? 그 이해가 그 힘들어요. 우리가 저 이쁘게 생긴 집사님이 음주운전하고 집에 와서 짜운을 들이받았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 없죠? 종종 있어요? 없는 거죠. 네. 몹시 당황하시는데, 몹시 당황하시. 이제 아주 옛날 얘기, 아주 옛날 얘기, 아주 옛날 얘기. 네. 그러니까 그거는요, 예, 분명히 정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보자. 음행과 호색, 이거는 정죄가 안 돼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돼. 정죄가 분명히 돼. 정죄가 분명히 돼. 원수 맺는 것, 이거 정죄 안 돼요? 정죄가 분명히 됩니다. 뭐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투기, 모든 게 분열과 이단 다 정죄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우발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검사가 논거를 하면 피해갈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 잠작되지 않아. 정상이 잠작되지 않아. 그래서 이건 이런 것들을 뭐라 한 거예요? 운명적인 정죄예요, 이거는. 예? 너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거 사!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안에서 네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너 자신은 속일 수 없을걸? 예, 그 말에 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예, 일부러 쿨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뭐 무심한 자세를 취한다거나 사람들에게 갑자기 공격적인 이빨을 들이댄다거나.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자기 안에서 예, 형벌을 살아내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을 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서 도리도리하거나 누구는 자면서도 막 베개에다가 도리도리를 해가지고요 막 머리가 많이 빠져요. 네? 그 막 나쁜 기억을 막 지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불면의 밤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예요?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느 날 싹 사라져버려. 파렴치하게도. 파렴치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마치 원래부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원래부터 성장했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하, 이게 예수 믿었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만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누가 알려줘야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눈물 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하나씩 또 다 찾아오죠. 왜 그래요? 왜 그런지를 어떻게 해야 이게 없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자꾸 나아가게 되면 점차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운명과 같은 정죄가 싹 청산되는 한 번에 청산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들에게 정죄하는 방식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고서도 자꾸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뭔가가 막 속으로 피곤해진다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 열매를 맺는 것은 막 피곤하면서 되지 않아. 막 피곤하면서 되지 않고 마치 나도 모르게 꿈이 실현되듯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듯이 농부가 씨앗을 심고 집에 가서 잠자다가 아침에 가니까 꽃이 피고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놀라는 그 놀라움과 경탄, 이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고 잠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거예요. 꿈의 실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않는 것이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회를, 그게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거지.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 안에서 내버려 두면 그것들은 나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잡아 들여와가지고 운명적 정죄를 만들어버려요.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만들어버려요. 네 DNA가 그래. 넌 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얼굴에 그냥 막 변명과 해명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방법은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시 정의 멍에를 메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시니까 율법은 할 일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꿈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석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죠. 예, 이것은 성품이기도 하면서 주님이 이루시려는 꿈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을. 예? 예,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그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나를 대신한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사랑의 다른 측면이에요. 예. 어떻게 여보 내가 좀 화평해진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 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되지. 어떻게 내가 좀 화평해진 것 같아? 예. 희락은? 예. 그 옛날 우리 구역 이름이었어. 희락은. 예.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런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좀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하루는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예, 못 박힌 거죠. 사실은요. 못 박힌 거죠. 그래서 정욕과 탐심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안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이 느낀 건 그런 거죠? 옛날 기질들이 어디 있었더라? 예? 못 찾겠다 꾀꼬리죠. 옛날 기질들이 어디 있었더라? 내가 옛날에 굉장히 호기도 부리고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네. 왜냐하면 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예. 제가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계속 새벽기도 하고 또 목회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성화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좀 됐지. 네? 성화가 엄청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거를 생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육체적인 기질과 나의 성정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에요. 율법이 할 일이 없고 내 안에서 그 운명적인 정죄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심심한데 죄나 한번 지어볼까? 그러면 너무나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심심하니까 죄나 한번. 또 이 얘기를 또 오늘 멋있는 말인데, 그리고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가? 제시해 주십니다. 메가폰처럼 소리를 지른다.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가폰을 쥐고 우리를 향해 소리친다. 예, 돌아와. 예, 계속 가. 그러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함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꿈의 실현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고요. 그리고 삶의 그 감추어진 비밀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많이 팔렸죠. 예.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데서 나온 이야기죠.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저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으면 슈퍼컴퓨터이고 그리고 능력에 그러신 하나님께 우리가 잇대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 검증해서 다 되기로 해놓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거니까 그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지요. 우리가 구한 시간과 주님이 이루어주는 시간의 시차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주님에게는 이미 완결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루어지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점점 비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은밀한 거라는 의미에서의 비밀이 아니라 정말 몰랐던 놀라운 일들, 그런 비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비밀을 주시고 또 그 안에 행복하게 하시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면서 점점 마음으로 힘들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솔루션이 있는 그리고 열매가 되어가는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